제가 이 칫솔을 20년 동안 쓰고 있는데 속눈썹까지도 정리할 수 있잖아. 무독성, 무화학약품, 무실리콘 이런 제품들 많이 이용하세요. 와,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좋아. 와, 그런데 이쪽에 관악산이 있고 또 산막사가 있어가지고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좀 아쉽게도 이 안양시에서 조금 마케팅을 잘 못하고 있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요. 주차장도 되게 잘 돼 있고 되게 잘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,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예술공원이다 보니까 뭐 예술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. 일단 카페가 많다는 게 갸꿀이에요. 일단 땀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옷 좀 갈아입을게요. 안녕하세요, 용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고 있는 생활용품을 하나 리뷰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벌써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, 요 제품 나도 쓰고 있는데 아, 요 제품이구나 하시는 분들 벌써 있으실 거예요. 왜냐면 아시는 분들도 아실만한 그런 좋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. 먼저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요 칫솔입니다. 칫솔. 제가 이 칫솔을 20년 동안 쓰고 있는데 요 칫솔은 진짜 끊이지 않고 저희 집에 너무 많이 있어요. 요 칫솔 보시면 다 아실만한 칫솔입니다. 예, 아실만한 칫솔이에요. 근데 요 칫솔을 쓰면서 제가 불편한 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. 왜냐면 제가 잇몸 구조가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요 길이가 굉장히 길면은 잇몸 구석구석까지 또 어금니까지 칫솔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힘을 막 가해서 칫솔질을 해야 돼요. 간혹 가다가 잇몸에서 막 피가 나기도 하고 약간 요런 증상들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제품을 왜 20년 동안 썼냐면 그냥 귀찮아서요. 귀찮아서. 제가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이 칫솔을 바꿨거든요. 이 칫솔로 바꾼 후에 진작에 왜 이런 칫솔을 쓰지 않았을까. 그 몇천 원 아끼려고 요 칫솔만 그냥 20년 동안 썼던 거지. 아, 너무 후회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 안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품들 리뷰 해드릴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이중모로 되어 있어요. 겉에 칫솔모는 굉장히 부드럽고 안쪽에 있는 칫솔모는 조금 빳빳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에 칫솔모는 눈썹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로 쓸 수가 있어요. 너무 부드러우니까 이거 봐요. 어?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. 너무 속눈썹까지도 정리할 수 있잖아. 너무 좋잖아. 근데 또 이렇게 부드럽다고 해가지고 양치질이 잘 안 되냐, 세정력이 떨어지냐, 그것도 아니에요. 안쪽에 있는 칫솔모가 빳빳하기 때문에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정말 잘 닦이고 부드럽게 닦입니다.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뭔가 들어가서 쑤시고 있긴 한데 뭔가 잘 뭔가 닦였네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요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. 요 제품은 생활도감의 이중모 칫솔이에요. 아시면 또 아시죠? 분명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칫솔을 정말 추천드리고요. 어떤 브랜드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브랜드를 또 찾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써봤습니다. 바로 생활도감의 요 치약이에요. 치약 같다기보다는 그냥 핸드크림 같고 뭔가 좀 화장품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요 제품이 굉장히 상쾌함이 오래 갑니다. 저는 이렇게 상쾌함이 오래 가는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. 상쾌함이 오래 가니까 음식 같은 거를 바로 드시게 되면 맛이 잘 안 느껴지는 단점이 있지만, 근데 그만큼 상쾌함이 좋고 세정력도 너무 좋다는 거죠. 그리고 생활도감의 특징은 바로 안전한 무독성 제품들을 첨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화학약품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. 이 칫솔과 이 치약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정말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구매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좋거든요. 그리고 제가 또 요 생활용품에 쓰고 있는 제품이 바로 요 샴푸예요. 샴푸. 요 생활도감 일라이트 샴푸라는 건데 요 제품도 역시 천연 추출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 사진 보시면 쫙 나오죠.
아니면 제가 밑에 링크 있잖아요.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두 성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샴푸를 세 가지 쓰고 있어요. 세 가지를 돌려 쓰고 있습니다. 샴푸도 한 가지 제품을 오래 쓰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세 가지를 욕실에다 갖다 놓고 돌려 쓰고 있어요. 내키는 대로. 이 샴푸가 세 번째 샴푸인데 저는 돌려 쓰면서 전혀 불편한 걸 못 느꼈고요. 샴푸 한 후에 상쾌함이 좀 남아있어요. 뭔가 좀 개운합니다. 그리고 일단 추출물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탈모용 샴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저는 정말 괜찮게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화학약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써볼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또 쓰고 있는 제품이 바로 생활도감의 트리트먼트. 이 트리트먼트는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생활도감 LPP 트리트먼트인데 무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무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이 제품도 무독성인 거죠. 그리고 트리트먼트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제가 탈색을 많이 해가지고 머릿결이 굉장히 나빠요.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굉장히 좋은 것도 쓰고 에센스도 꼬박꼬박 잘 바르는 편이에요. 근데 트리트먼트 중에 트리트먼트 하고 나면은 머릿결은 좋아지는데 볼륨감이 떨어지는 그런 트리트먼트들이 있어요. 근데 생활도감의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머릿결도 좋아지지만 볼륨감을 끝까지 살려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 괜찮게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 바로 생활도감의 핸드워시. 거의 뭐 제가 씻는 용품으로는 생활도감 용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일단 무독성이고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굉장히 착해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. 이 생활도감 핸드워시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을 또 자주 씻는 편이에요. 생긴 거와 다르게 손을 자주 씻습니다. 제가 보통은 손을 씻을 때 그냥 비누로 씻던 거 아니면 물로 그냥 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보통 비누로 씻게 되면은 손에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. 이 생활도감의 핸드워시를 쓰고 난 후부터는 건조함이 좀 덜해지게 됐습니다. 일단 신기해요. 이 제품도 착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솔직히 저는 화학약품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추출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천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좋겠죠? 여러분들이 화학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화학약품을 조금 멀리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생활도감의 제품들을 정말 추천드리고요.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집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다 화학약품입니다.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드시는 그런 밥들 다 조미료 들어가 있는 화학약품이고요. 저녁으로 먹는 치킨 뭐 이런 것들 다 화학약품 다 들어가 있어요. 무독성인 게 없습니다. 아시잖아요. 그리고 또 술 한잔 하셔야 되잖아. 그러면 또 화학약품 엄청 노출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고 씻고 하는 거에서는 무독성, 무화학약품, 무실리콘 이런 제품들 많이 이용하세요. 나에 대해 좀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,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.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. 100세까지 산다는데 나중에 벽에 똥 칠할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셔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생활도감의 칫솔, 치약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칫솔과 치약은 정말 좋습니다. 정말 좋아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용케 당사 여러분들에게 갸꿀 정보, 갸꿀 리뷰, 갸꿀 브이로그로 용케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니까요. 용케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과 용케의 더 나은 라이프를 위하여 안녕.